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키퍼의 키, 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축구에서 골키퍼의 키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키가 클수록 유리하다면 하승진, 야오민 같이 2m가 넘는 선수들을 기용하면 될 텐데 말이죠. 노이어, 알리송, 오블락 등등 세계적인 골키퍼들은 대부분 180 후반대에서 190 초반대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 작은 골키퍼들은 정말 경쟁력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키 183에 골키퍼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지만 팔의 리치도 짧아 골키퍼로서는 불리한 체격 조건이었죠. 지금은 비록 현역 선수로 뛰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독일, 호주, 크로아티아 등 피지컬이 아주 좋은 서구권 팀에서 단신 골키퍼로 뛰며 선수 생활을 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축구에서 키 작은 골키퍼들이 살아남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아니 골키퍼가 무슨 달리기 할 것도 아니고 뭔 스피드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는 골키퍼의 스텝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키 190의 골키퍼가 제자리에서 넘어지면 좌우로 190cm의 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80cm의 골키퍼는 10cm가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 180의 골키퍼는 공이 날아오는 같은 시간 안에 10cm를 한 번 더 움직여야 키 190의 골키퍼와 똑같은 선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신 골키퍼들은 더 빠르고 많이 움직이는 스텝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치 선정입니다. 예전에 이윤재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제일 잘하는 골키퍼는 슈퍼 세이브를 하는 골키퍼가 아닌 넘어지지 않고 공을 막는 골키퍼가 가장 잘하는 골키퍼이다. 이 뭔 개. 자, 이 말의 뜻은 바로 위치 선정이 좋은 골키퍼를 말합니다. 축구의 모든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좋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나 실수를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골키퍼의 위치 선정은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골로 연결되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단신 골키퍼의 경우 특히 공중볼 상황에서 낙하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어야 자신보다 키가 큰 선수들 사이에서도 공중볼 경합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공중볼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서 계속 부딪힌다면 공의 낙하 지점과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키퍼는 자신감입니다. 마지막은 빠른 반사신경과 탄력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피드, 위치선정, 반사신경 등은 모든 골키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요소들이지만 키가 작은 골키퍼들이라면 이 모든 게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보이는 자신의 주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비슷한 두 골키퍼가 있다면 그중 당연히 키가 더 큰 골키퍼가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레전드 골키퍼 이윤재, 김병지 선수는 안정적인 게임 리딩과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골키퍼들이었고 두 선수 모두 단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또한 캄포스, 카시아스, 바르테즈, 브라보, 베투, 오초아 선수 등 단신이면서도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더욱더 갈고 닦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